안녕하세요, 퀸이입니다. 스텔라 학생의 숙제를 좀 봐줄까 해요. 봐주는 부분에서 제가 더 생각해야 될 것들은 이게 문제인데, 새로운 숙제를 주고 싶은데 지금 현재 숙제에 걸리는 시간들이 보통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서 주기가 미안해서 줄 수가 없네요. 일단 숙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퀸이 문 열고 왔어? 아빠 일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있다 나갈게. 봐야 될 거는 다른 건 없어요, 사실. 나머진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리고 심지어는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난 이걸 먼저 보고 싶은 게, 일단 앙케에서 봐주면 좋을 거는 받아쓰기 문제. 왜냐면은 받아쓰기 문제를 만들어 줬다는 얘기는 제가 아이가 틀렸던, 과거에 틀렸던 문제들을 잡아줬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게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걸 좀 봤으면 좋겠는데. 워낙 잘하니까 잘 나오지도 않아요. 이 정도 볼게요. 이게 받아쓰기 문제인데 나오나? 뒤에 있었나? 뒤에 있었네요. 내 취미는 읽고 쓰는 것이다. 딱히 없어요. 소화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실제로 아이가 하고 있는 방식대로 영작을 하고, 영작에서 뭔가 안 되는 걸 제가 잡아준다. 이게 지금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해요, 진짜로. 지금 주는 만큼 다 흡수를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전에 막 영작을 한걸 보면은 잡아줄 게 너무 많아서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젠 그런 게 없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봐야 될 부분을 보면은 네트워크부터 시작해서 882번부터, 그러니까 이만큼이잖아. 17분, 20, 나머지 이제 1시간에서 17분 뺀 이제 한 43분 정도를 영작에만 쓰고 있는 거잖아요. 882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뭘 어떻게 틀리는지. They teach about the network to me. Teach about이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써도 되긴 돼요. 네트워크에 대한 거니까 about이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 teach는 기본적으로는 타동사라서 네트워크를 그냥 받아도 되긴 하는데, 근데 이 상황에 내가 봤을 때 about이 들어가는 게더 어울리긴 해요. There is a huge problem of your plan. 맞아요. 잘 썼어요. 전치사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지금 들어가고 있죠. 내지는 my secret of success. 오케이. Is reading a book once a day. 좋습니다. 이런 전치사 사용이나 이런 것들이 싹다 잡힌 거예요. 지금 예전엔 이게 엄청 틀렸었거든요. 애초에 전치사를 쓸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 부분에서부터 이걸 안 쓰고 막 전치사가 없거나 내지는 문장이 갑작스럽게 들어선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맞아떨어진다고요, 이게. 실력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났는데, 본인 스스로가 깐깐한 성격이고 뭘 열심히 하는 성격이라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면서까지 이걸 잘하고 있어요. 다 잡혀가고 있어요. It is a prohibited district from here. From을 썼는데 봅시다. 금지 구역이다. 이렇게는 말을 안 쓰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는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되게 단편적인 정보를 가지고 아이한테 뭘 해준 게 아니라 접근 방식 자체를 왜이 답이 나왔지부터 시작을 해서 생각해 줄게 되게 많아요. 저도 지금 보고 나서 판단을 할 부분인데 볼게요. 저는 prohibit 안쓸 거예요. restrict를 쓸 거예요. 그리고 here에도 지금 from here 썼는데, here 같은 경우에는 부사라서 굳이 전치사를 안 받아도 돼요. 그렇단 얘기는 it is restricted area here인데 여기서부터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럼 from이 어울릴 수도 있겠다.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거야? 여기서부터는 금지 구역이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거거든요. It is a area, an area, a area, area 세나? A restricted area here, from here. 저는 이렇게 비슷하게 말할 것 같은데, 일단 이거를 GPT한테 돌려볼게요. 아마 똑같은 얘기를 해주긴 할 거야. 근데 저는 항상 그렇듯이 제가 가진 답이 진짜 완벽한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절대로. 99.9% 맞아도 만에 하나라는 생각으로 임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봅니다. 저 스스로도 를 아래와 같이 영작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off limits가 더 낫다. 맞아. 그리고 restricted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This is a restricted area beyond this point. 이게 더 낫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답을 좋은 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어딘가와 비교하고 더 찾아보고 줘야 돼요. 이게 더 좋아, 실제로.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이거잖아. This is a restricted area beyond this point. 이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restricted가 들어가는데 왜 그런지를 물어볼게요. prohibited는 보다 restrict를 쓰는 이유는 뭔가요? 라고 하면은 둘을 사용할 때 prohibit은 어떠한 동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금지 많이 쓰고 restrict는 솔직히 area, 구역에 대해서 restrict를 항상 써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봐봐. prohibit은 어떤 행동이나 활동이잖아요. restrict은 다르다고. 제한된, 금지된. 이런 식으로 어떠한 맥락을 다 짚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This is a restricted area beyond this point. 왜인지는 설명을 하나씩 할게요. 그래서 아이한테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답을 그냥 단순히 고쳐주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뭐가 왜 답인지를 다 알려줘야 돼. 왜냐면은 본인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인데 그 노력이 패턴을 가질 때 힘이 어마어마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써주고 있는 거예요. prohibit. 지빗이 돼버렸네. 행동에 많이 쓰이고, restrict. 구역. 이걸 그냥 써줬으면 좋겠는데, 제한된. 이걸로 설명이 안 돼. 에 많이 쓰여요. 사실 저도 이걸 아는 이유는, 저도 이걸 아는 이유는 그냥 살면서 restricted area 라는 같은 쓰임을 많이 봤기 때문이고, prohibited action 같은 쓰임을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경험이 필요해. 그리고 이 경험에 대한 거를 그냥 앞으로 경험하세요라고 고쳐주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자체를 주는 방법이 더 좋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거고, beyond this point. 여기서부터는 beyond this point가 더 좋은 표현이긴 하다. 여기서부터는 beyond this point가 더 좋은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From here도 돼, 사실. 근데 저게 더 좋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저는 아이에게 받아쓰기 문제로도 주려고 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문제로 또한 편성을 해줄 것이고,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고쳐줬을 때 아이가 계속해서 잡아나가는 능력이 더 키워져서 제대로 된 문장을 항상 가져오는 거예요. 이런 건 경험상 틀릴만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봅시다. His hobby is to collect cups of the brand라고 돼 있는데, 그래? 될수 있지. 그 브랜드, the 브랜드니까 맞네요. 예. I'm thinking about how can I인데 I can이에요. 이건 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죠? How I can이에요. 이거는 가르칠 가치가 충분히 높은 문장이고, 이건 그냥 내가 단순히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수업을 한번 해주는 게 맞다. I'm thinking about how can I make her name. 오케이.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해줄 것이고, 잠깐 하려던 말이 뭐야? 나는 그녀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다. 나는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고민 중이다. 이거 근데 전에 해줬던 부분이긴 한데, I'm thinking about how I can입니다. Make her name. 별로 좋진 않아요, 솔직히. I can name her. 이런 식으로 해도 그게 더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그냥 쓰는 문제. I'm thinking about how I can make her name. 되죠?
그 다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또 해줄게. 왜 그런지도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쵸? 거기에 대한 답은 이제 I'm thinking about how I can make her name. 자, 왜 그래? 라고 하면은 How I can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 는 How I can make her name 이고, 그리고 그녀의 이름을 아니 잠깐만 이거 쓰고 시작하자. How can I make her name은 그녀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 수 있나요? 이 차이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 스테드 하면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자체가 문장이 아니잖아. 그냥 그 뒤에 나오는 보조적인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됐고, 그 다음 is stop이라고 했는데 이거 틀렸죠? 아, 근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스탑스 나우가 되겠죠. His growth stops now. 어찌하여? 글쎄요. 왜냐면은 스탑이라는 일반 동사, 스탑을 쓰는 일반 동사 문장이다. 이거예요, 그냥. 이것 때문에 틀린 거예요. 비동사가 여기 개입하려면은 글쎄, 굳이 개입하려고 한다면은 현재 진행 시제가 아닌 이상 개입할 일이 없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볼게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